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목주름 치료 세 번째 시간으로 목주름 중에서 그 가로 깊은 주름에 관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예. 세로주름, 턱라인, 네. 탄력 예. 잔주름 이런 거였는데 예, 예. 앞선 두 번의 포스팅을 또 간단히 정리를 하면, 목주름은 이제 치료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주제인 깊은 가로주름 그리고 세로주름, 잔주름 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세로주름은 보톡스, 그다음에 예? 잔주름은 이제 레이저와 재생물질인 리제스킨, 리주란 같은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포스팅과 오늘의 주제를 한꺼번에 박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세로주름은 보톡스, 네. 얇은 잔주름들은 레이저와 재생물질. 깊은 가로주름이 네. 제일 난제잖아요. 예, 네. 이 깊은 가로주름은 이게 우리가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라서 아기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분들도 가로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알아보면, 깊은 가로주름은 이제 가장 깊고 말씀하신 대로 난제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보톡스나 레이저, 리제스킨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그런 깊은 주름들은 필러를 이용해서 메꿔주게 되는 거죠. 좀 예전에 시술했던 분인데 나이가 젊으셔서 잔주름이나 세로주름은 아직 생기지 않으셨는데 가족력이 있으셨다고 해요. 언니나 어머님도 다 이렇게 젊으셨을 때 깊게 가로주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하고 깊은 주름에 필러를 이용해서 좀 메꿔서 아주 뭐 본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옆 사진 보시면 주름 자체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여기 시술 직후 사진이라 바늘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시술 흔적은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목에 깊은 주름은 네. 어린애들 팔자 주름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보조개 이런 것처럼 집안 내력이 있고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네. 본인의 개인적인 특징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있으면 보통 엄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원리로 치료하시는 네. 주름이 있는지 기존에 저희 많이 보던 블로그를 좀 뒤졌더니 네. 다 이제 해놓으셔서 이마 주름, 미간 주름, 콧등 주름 같이 보톡스를 해서 서로 더 깊어지진 않지만 이미 기존에 파여 있는 것들을 해결할 때 이미 필러를 네네. 이용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네. 굵은 이마주름이니까 이거는 밑에를 갖다 들어 올려줘야 돼서 네. 또 아까 뭐 굵은 주름 치료하듯이 필러를 사용을 해서 네. 들어 올려주는 네. 그런 이제 깊은 주름에서 필러가 효과가 있다. 네. 이 이마주름에서도 그랬다는 얘기고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콧등에 생긴 가로주름. 가로주름 되게 깊지가 않고 표층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필러로 할 수 있긴 한데 필러를 얇게 깔아줘야 이렇게 딱 올라와서 레벨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깊은 주름, 얇은 주름 둘 다 필러를 이렇게 다른 주름에도 쓸 수가 있는데,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주름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유전적 또는 본인의 개인적 특징적으로 이렇게 굵게 생기는 주름은 오늘 원장님 사례 보여주신 필러로 딱 메꾸는 게 좋을 것 네.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필러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나 시술을 되돌아 봤더니 재료를 잘, 그러니까 목 주름도 아주 깊은 주름이 있고 미간 주름처럼 또 네. 얇은 목 주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주름의 특성에 따라서 좀 필러 선택을 잘 하는 게 또 좋은 결과를 낳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제품은 오시면 네,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보고 딱 맞는 필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목에 가로주름이 깊어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주름 치료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료법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포스팅이었습니다. 재료 선정도 중요하고 멍 안 들게 또 잘 놓는 네. 방법이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도록 네. 했는데 멍 막 이만큼 들어갔고 뭐 가리고 다녀야 되고 하면 힘든데, 그렇지 않게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또 저희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총 우리가 3탄까지 한 거고 목주름 얘기가 앞으로 계속 또 이어질 이어집니다. 거라고. 목 주름은 아닌데 여기 이제 지방이 쌓여서 그 목턱각이라고 하죠. 목이랑 턱이 쏙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서 그 각을 잘 이루어야지 매력적이고 또 목걸이를 하나 해도 이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돼서 각이 좀 둔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고, 이제 이런 시술로 안 되는 경우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외에 이런 주요 치료 방법 외에 좀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에 대해서 완전 네. 총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더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